여기 들어올 때도 기억 안 나요? 네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인터뷰한 것도 기억 안 날 수도 있고. 이거는 기억 나요. 이거 안 나는 거는 장신이 이사 있는 거 아니에요? 괜찮아요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아닌데? 네? 나 그때부터 궁금했는데? 이거 안 나는 거는 장신이 이사 있는 거 아니에요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6살 최수지입니다. 혹시 어디서 올라오셨어요? 저는 전남에서 왔어요. 올라오는데 힘들진 않았어요? 네, 비행기 타고 금방 와가지고.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? 저는 여기 그 볼살하고 여기 이중턱 정면 봤다가 이렇게 천천히 좌우 왔다 갔다 좀. 제가 볼살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. 어렸을 때부터 그냥 계속 있었어요. 살이 지금 많이 쪘는데 그때는 어렸을 때라서 젖살이라고 막 다들 그랬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. 그러면은 그 고민 때문에 네. 어떤 수술을 받고 싶으세요? 사진 같은 거 어플로 이렇게 포토샵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흡입하면 사진처럼 되지 않을까. 다른 성형수술 이런 거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? 눈만 해봤어요. 쌍꺼풀 하신 거죠? 네네. 되게 예쁘게 잘 됐다. 네, 그때 한 거라서. 아 진짜요? 네. 이거부터 필러 맞고 20살 때 한 번 윤곽 주사 좀 맞아봤는데 효과는 아예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프기만 아프고. 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었던 건 뭐예요? 미역국 먹었어요. 미역국? 네. 가족분들이 끓여주신 거예요? 아니요, 그냥 그 비비고.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? 아니요, 친구들한테만 말했어요. 친구들은 뭐예요? 궁금하다고. 그렇게 말리는 친구들은 없었어요. 다 궁금하다고 막. 제일 먹고 싶은 건 뭐예요? 삼겹살. 아, 삼겹살. 외모에 100점을 주실 수 있을지. 아니요. 그러진 않아요. 그 다음은 이제 코예요. 혹시 평소에 네. 뭐 술은 잘 드세요? 주량은 괜찮은데 술을 별로 안 좋아해요. 왜요? 맛이 없어서. 그럼 주량이 혹시? 소주 두 병? 주사는 몇 써요? 똑같은 걸로 반복하는 거. 그럼 이제 오늘이 지나면 이 얼굴이 평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잖아요. 뭐 영상 편지 한 번. 영상 편지요? 네. 아 웃긴데. 그동안 고생 많았어. 다시 보진 말자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서울엔 자주 올라오세요? 서울이요? 네. 아니요? 서울에 올라올 일이 성형 말고 없어요. 근데 렌즈 빼면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안 보이는데. 아 그럼 눈에 뵈는 거 없으니까 막 멘트 치면 되죠. 아 이게 이렇게 유머하구나. 수술 잘 받고 올게요. A few minutes later. 여기 처음 어때요? 잘 안 될 줄 알았는데. 네. 아 이 회사 이상한 진짜요. 지금도 졸려요? 아니요 졸리지 않아요. 괜찮아요? 어 근데 이거 진짜 불쌍하다. 아 이런 느낌이구나. 주사 맞고 갔어. 그거 말고는 아픈 데 없어요? 네. 수술한 데는 안 아파요? 얼얼해요. 얼얼해요? 간호사 언니가 원장님 들어왔으니까 같이 들어갈게요 이러는 거예요.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마치가 딱 들어가고 나서 이 회사 이상한 거 하시면 나고 그 뒤로 기억이 안 나요. 여기 들어올 때도 기억 안 나요? 네. 이거 진짜 신기하다. 인터뷰한 것도 기억 안 날 수도 있고. 이거는 기억 나요. 안 날 수도 있어. 이거 안 나는 거는 정신이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? 내일 한번 물어볼게요.
어제 저녁은 드셨어요? 좀 먹었어요. 근데 어제 분량 많이 나왔어요. 뭔가 다시 찍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오! 어? 헐 대박! 헐 대박! 뭔가 여기서도 이렇게 네. 저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진짜. 대박. 근데 어제 저 마취 깨고 일어나가지고 네. 되게 급해 보이지 않았어요? 그렇게 급해 보이진 그래요? 네. 뭔 얘기 했는지 기억나요? 괜찮아요 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 한말들이 잘 가물가물 하거든요. 기억 잘 안 나죠? 네. 딱 눈 뜨자마자 너무 멀쩡한 거예요. 바로 벨 눌렀거든요. 그리고 매트가 너무 뜨거웠어요. 일어나자마자 매트 껐는데 아닌데? 그 전에 문 상황들이 되게 많았는데 무슨 상황이요? 그 끈 거는 나올 때 끈 거예요. 나 그때부터 기억나는데? 이거 안 나는 거는 정신이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? 어머 차례 어머 와 대박. 와 진짜 신기하다. 수술 다 끝났는데 어때요? 기분 너무 좋아요. 홀가분해요. 이제 집에 가시는데 네.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요? 친구들이요. 친구들, 친구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? 아 지금 이미 단톡방에 사진 보냈는데 다 난리 났어요. 친구들 만나서 저녁 먹어요? 네, 저녁 먹으려고요. 삼겹살. 다음에 뵐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얼굴 V라인과 이중턱 지방흡입을 했고요. 결과는 보시다시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.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얼굴에 아직 붓기랑 멍이 좀 있는 상태인데 붓기는 점차 빠지고 있고요. 멍은 화장으로 가려질 정도예요. 아프지 않냐고 제일 많이들 물어보셨는데요. 네, 솔직히 아프지는 않고요. 땡김이 때문에 조금 불편한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. 저는 3일째부터 화장을 했고요. 지우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일상생활에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. 볼살도 많이 없어졌고 이중턱은 손가락 하나가 가려질 정도로 너무 만족스러워요. 네,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